안녕하세요. 장의모입니다. 지금 마늘을 면기에 한 그릇 정도 준비했는데요. 앉아서 울 마늘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. 마늘이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이게 작은 병에 두 병은 나오고 너무 오래 찌면 안 돼요. 살짝 쪄야 됩니다. 근데 저는 반은 살짝 찌고 반은 푹 찔 겁니다. 자, 이제 한 3분 정도 쪄서 제가 먹어보니까 이게 매운맛이 싹 갔거든요. 드셔보시고 매운맛이 싹 가면은 담아놓으시면 돼요. 이게 너무 찌면 물러지거든요. 근데 오늘은 제가 물린 것도 할 거기 때문에 반은 찔 거고요. 반은 덜어 놓겠습니다. 자, 반 덜어 낸 거는요. 키친타올에다가 이렇게 깔아서 조금 약간 말려주시면 좋거든요. 저는 오늘 요 병에다가 할 거거든요. 한 30분 정도 푹 끓이면은요. 마늘이 으깨질 정도로 끓인 다음에 이제 불을 끕니다. 30분을 푹 쪄서 푹 물려진 거고요. 꿀에 절여서요. 이렇게 스푼으로 떠드셔도 되고요. 저희는 여기다가 요구르트에다가 타서 이렇게 조금 식힌 다음에 이제 이 마늘은 이제 수분이 다 증발돼서 뽀송뽀송해졌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바깥에서 하루 정도만 말리시면 이거는 다 수분이 날아갑니다. 꿀이거든요. 이렇게 꿀을 넣겠습니다. 꿀이 충분히 잠기도록 부어주시면 돼요. 마늘은 한 3분의 2병, 꿀은 가득 이렇게 부어주셔도 되고요. 실온에다가 한 이틀 정도 놔뒀다가요. 그리고 냉장을 두시면서 바로 드시면 돼요. 아까 조금 식었는 거는요, 이제 병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. 꿀은 원하는 만큼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. 자, 이거는요 이렇게 떠서 요구르트에 다 드시면 이제 건강에 좋아서 어른들은 드시기 참 좋거든요. 꿀마늘이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집에서 발효시킨 요구르트거든요. 자, 이렇게 해서